오늘은 주식 투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식 투자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슈퍼개미로 유명한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쓴 책입니다. 스마트 인컴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주식농부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식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한다 혹은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법을 배우고 싶다라면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주식 투자 다 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다면은 이런 생각 다 드실 거예요. 아,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올랐으면 좋겠다.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다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내가 이걸 사면은 오르길 희망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가 산 가격이 가장 싸서 사자마자 오르는 그런 이제 수익의 기쁨을 느끼기 원하죠. 하지만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장춘몽은 악몽으로 바뀐다. 그런 일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면은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마자 오르는 주식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주식들은 어떤 주식들일까요? 첫 번째는 나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이 곧 밝혀질 호재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뭐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서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만들고 있고 만들었다는 것을 성공했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은 대중들은 전혀 몰라요. 그럼 내가 이 셀트리온 주식을 전부 다 사놓으면은 그 셀트리온에서 곧 발표를 하겠죠. 아,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를 포함한 극히 일부만이 곧 밝혀질 호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자마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미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투자하면은 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뭔가 잘 알지 못해서 소외된 주식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그거 오해가 풀리거나 소외가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갑작스럽게 달라진 경우는 뭐 당연히 오를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뭐 주식에 어떤 기업의 경영진이 횡령을 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횡령이 아니었던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좀 부정적인 나쁜 사례긴 하지만 어떤 기업이 뭐 유력한 대통령 선거 후보와 얽혀 있다. 이렇게 뭐 잘못 오해가 되면 꼭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소외된 경우의 주식은 사자마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겁니다. 분위기를 타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요즘에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몇 달 전에 뭐 삼성전자 이런 경우도 다 같이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쭉 올라갔죠.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경우에는 사자마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리는 말에서 잘못하면은 낙마할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좋은 주식을 잘 골라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없다고. 대부분은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을 만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투자법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법이란 건 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제 투자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가가 낮은 이제 기업이나 주식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주가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기업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다른 종목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은 아, 내 눈이 정확해. 역시 고점 매수해야 돼.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는 종목을 사놓고 그것이 이제 흐름에 따라 더 올라가면은 아, 내 눈은 정확해. 역시 이때 샀어야 돼. 이럴 때 사면은 결국 그 타이밍이 고점 매수가 되더라. 즉 주식을 비싸게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싼 거는 이유가 있어서 싸고
역시 비싼 종목이 더 올라간다는 그 생각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싼 주식을 사지 못하고 비싼 주식을 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그 싼 종목이든 비싼 종목이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든 올랐든 그 떨어진 혹은 올라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그것을 바로 이제 뭐 올인을 하지 마시고 조금 매수해 놓고 좀 공부를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A라는 기업에 뭐 종목을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싼 것 같은데 하고 사는데 내가 싸다고 생각해서 올인하지 말고 한 종목 한 개 사놓는 거예요. 보초를 세운다고 하죠, 우리가. 보초병을 세운다고 얘기하는데 사놓고 그다음부터 그 기업에 대해서 막 데이터도 찾아보고 인터넷 조사도 해보고 자료도 막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내 판단이 어느 정도 쓰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헤쳤으면은 이제 나머지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지. 그냥 이제 뭐 감정 내키는 대로 아 지금 싸니까 사야지 이러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저가에 사면 살수록 좋습니다. 한두 달 전에 뭐 갑자기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기업의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그 상승 요인이 충분히 그 기업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저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봐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비싼 거야.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투자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업 가치, 그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분석해 보시고 저가와 고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목해야 될 게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소신, 내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남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남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을 때 결국에는 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자의 성공 조건 세 가지 이제 주식동부 갖고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자는 본인이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내가 이걸 단순히 사고파는 이런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기업과 동업한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나 뭐 메가커피라든지 이디야나 이런 카페를 친구가 창업했을 때 동업할 때 내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그 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는 그 카페의 브랜드라든지 그 카페 입지라든지 그 카페의 뭔가 경쟁력 이런 것들 다 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에 이제 투자할 때도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다. 나는 그 기업의 CEO와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하면은 당연히 실패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한 회사와 꾸준히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한다는 게 뭐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주식농부 박영옥 씨가 얘기하는 투자한 회사와 꾸준히 소통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경영진이나 종업원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직장인, 뭐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뭐 사람들과 뭐 물어보는 거죠.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런 거 한다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 어때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참고해서 투자에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식농부 박영옥 씨는 이제 그 회사의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뭐 해봤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현재 방문해서 회사 상황이나 상태를 관찰하면은 그 기업의 상황을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세 번째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단기 자금으로 투자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이자가 다달이 나가고 또 갚아야 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어떤 예상하지 못한 뭐 사건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 불안감과 그 공포감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엔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고스란히 손절로 되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여유가 있는 돈,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가격이 싸다고 샀지만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은 돈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가가 흔들릴 때 뭔가 불안감이라든지 멘탈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단기적으로 뭔가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아, 나 이거 뭐 평생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주식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박용호 씨가 그럼 어떻게 해서 무슨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느냐? 책에는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농심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박용호 씨가 농심에 투자해서 3배의 수익을 봅니다. 근데 그 농심에 투자하게 된그 계기, 판단 근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농심은 라면의 고급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라면은 되게 싼 거, 되게 저렴한 식품이라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농심에서, 아, 이제 라면의 좀 입지를 바꿔야겠다, 좀 비싸고 고급화된 라면을 생산해 봐야겠다 라고 이제 고성장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되게 가격으로만 이제 경쟁력을 이제 뭐 서로 견주고 되게 가격을 어쨌든 세일을 많이 해서 많이 팔려고 했다면은, 농심만이 유일하게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나선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막 저가라면만 나오다 보니까 1990년대까지 라면은 훌륭한 한 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거, 끼니 때우는 거, 라면 먹었으면은 아왜 그런 거 먹어,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훌륭한 한 끼로 인정받지 못하는 뭐 식품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농심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고성장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급화를 추진해 본 거죠. 근데 이때 박용욱 씨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라면의 가격을 과연 파격적으로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그 라면을 구매할까? 그래서 처음째 라면은 2,000원에 판다, 그럼 두 배나 더 주고 비싼 라면을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용욱 씨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세 가지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IT 버블 이후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농심도 주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설령 고급화를 놓고 보더라도, 빼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가다, 굉장히 낮은 주가다라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는 라면의 고급화라는 과감하고 능동적인 전략.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업계에서 최초로 라면의 고급화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도전적인 과제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감하고 능동적인 전략을 보고 농심이 당연히 또다시 1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믿음입니다. 농심이 중국인의 라면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인한테 라면은 뭐였냐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즉, 라면이라는 게 컵라면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끓여 먹는 거잖아, 라면은. 그 인식이 달랐다는 건데, 농심이 중국에서 이 라면에 대한 인식, 물을 부어 먹는 것이 아니라 끓여 먹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굉장히 잘 먹혀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를 토대로 해서 이제 박경호 씨가 농심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에 4만 원대의 농심을 매수해서 2002년 3월에, 불과 2년도 안 걸렸죠? 12만 원대에 매도를 합니다. 거의 3배나 되는 수익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이 박용호 씨의 이야기, 아까 제가 세 가지 기준도 말씀드렸고 그 이해들을 조금 더잘 하기 위해서 농심 사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그 기업과 파트너십, 동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시려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멘탈이 붕괴돼서 절대 큰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옥 씨가 얘기하는 주식의 세 가지 조건들을 잘 기억하셔서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성장일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